바로 이제 자력과 타력이 있어요. 자력. 자력이라는 것은 내가 히말라야 올라가듯이 이제 쎄 빠지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산소호흡기 달아가면서 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몸 이제 이렇게 힘들 고산병에 고생해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자력이고요. 타력은 타고 가는 거죠, 그냥. KTX 표만 딱 끌었더니 타고 나니까 나중에 내리니까 서울역이네? 이게 아주 쉽잖아요, 타력이.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는데 히말라 가는 열차가 있어. 세상에 히말라 가는 열차가 있나? 없죠, 지금. 못 봤죠? 히말라 가는 열차가 있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면 그냥 간대. 히말라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부처님도 6년간 고행해가지고 겨우겨우 히말라야 꼭대기 갔는데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면 그냥 간다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타력이라고 그래요? 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가는 거? 꼭 이제 정말 그 10번 불러서 히말라야 다 올라가냐? 거기 꼭대기 올라가냐? 아냐? 이것이 맞고 안 맞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 염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결과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그 누구요? 정종 회장께서 500원짜리 동전을 그때 알고 가져갔겠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왜 그때 주머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양에 가서, 니들이 배를 알아? 이말 들었을 때, 네, 알아요. 500년 전에 이순신이 이걸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했다잖아. 그래서 조선 수주를 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로요? 50원짜리? 아, 거북선이 50원이었나? 하여간에 뭐 그랬다고. 500원인지 50원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죠. 이걸 확신을 가지고 간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 정주영 회장한테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그때 뭐, 동전을 자기가 꺼낼지 어떻게 알았어? 미리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보다도 믿어서 생기는 효과가 훨씬 더큰 거죠. 타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많이 돼. 수행하다 보면 이제 부처님 전에 108배도 늘 하고 경전도 좀한 번씩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정근도 이렇게 하면서 참선을 하면 많이 의지가 되거든요. 사실 출가자로 살아간다는 게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출가한 스님들이 너무 독단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 절의 스님들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가자들은 출가할 때부터 이제 누구 말 듣고 출가 다 말리는데 혼자 출가했잖아. 전부 다 말리는데 와서도 또 이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돼, 저기 살아야 돼, 강원에 살아야 돼, 선빵에 살아야 돼, 모든 걸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포교를 하는 것도 내가 결정을 하고, 지금 포교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내가 결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또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이 안 통하는 꼰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척박한 우리 나름대로의 수행 환경이 나름 척박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호력이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관세음보살, 뻣뻣한 나 자신에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아, 남무아미타불 이러면서 내 마음이 좀그 갈라진 황폐한 마음이 좀 촉촉한 마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이런 신앙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신앙심이 그 바탕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지장보살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하고 특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미래는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일하려고 해도 써주는데도 없고요. 일을 하지도 못해. 가가지고 한나절이 뭐예요? 한 시간 일하고는 푹 쓰러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60대 중반인데. 근데 정말 노동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사회적인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아미타불, 아침 먹고 나무 아미타불, 점심 먹고 나무 아미타불, 저녁 먹고 나무 아미타불, 자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 이제 그 본인도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마르지 않아요.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자비롭잖아. 나이 든 분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면 정말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존경스러워. 그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80이 넘으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 이제 존경하고 싶은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없죠? 우리 엄마 존경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엄마는 그냥 병원에 있어도 그냥 누워 있어도 존경스러운 분이고. 말고, 그냥 엄마 말고 다른 분이 존경스러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수행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님들의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수행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강조해서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계속 염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이빨 빠져가지고 나무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만약에 그 80이 넘고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봐요. 귀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여물어갔을 때 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찡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낯빛이 시커멓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환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염불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남만비탑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쉽게 돌아가시지만 되게 밝은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색이 이렇게 낯빛이 검지 않고 환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환해. 그것이 이제 말년에 수행을 잘 하시면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 후 사후의 문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뜻에서 임유라 하며 또는 성인의 흐름에 끼었다는 뜻에서 예류를 한다. 네. 끼었다, 들어갔다. 이제 예류. 나 미리 예자죠.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예자입니다. 단지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 육진이라는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진이나 색, 성향, 밑축법이니까 대상이에요. 여섯 가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았어. 마음이 대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부류에 들어가요.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아. 소리, 냄새, 맛, 향기 이런 것으로 끌려다니지 않아. 들어간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논에서는 이렇게 풀이한다. 성인의 과를 얻는 데는 어떤 법도 취하지 않는다. 육진의 경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영류라고도 한다. 아라한도 어떤 법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아라한이라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70페이지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이 내가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불이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씨요. 왜냐하면 사담을 한 번 왔다 가는 자. 일왕래라고 그러죠. 일왕래라 하지만 사실은 가고 온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갔다 왔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하면 몇 살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몇 살이 어디 있어요? 몇 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는 나이가 80이라도 마음으로는 이팔천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나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몸으로도 이게 먹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매기는 걸 습관해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계측을 해. 시간을 측량하고 몸무게를 측량하고 이렇게 혈액의 정도를 측량하고 심장의 어떤 심박지수를 측량하고 뭐 이렇게 그 혈액의 뭐 이런 상태를 측량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어요. 키는 몇 센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름은 얼마나 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얼마나 쌓였다. 이런 실적 위주로 우리가 살아왔고 측량 위주로 계산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그런 게 나이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교육체계라는 게 너무 업장이 두텁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상호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사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네. 그 호랑이한테 먹히지 않으려면 서로 의사소통해서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해서 꿍꿍 해서 하는 거고 먹이를 잡으려면 멧돼지를 잡으려면 사슴을 잡으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너는 저기 갔고 나는 여기 갔고 너는 꼬시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언어나 문자 이런 것이 우리 문명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문자가 더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단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틀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틀 안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금강경인 거예요. 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걸 측량을 해서 아니 올해가 2019년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2019년이요? 연도가 어디 있어 세상에. 4363년도, 2563년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그냥 악수하고 불기 2563년, 서기 2019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사실은 자연의 무슨 뭐 이렇게 일본의 하비기스란 태풍이 밀려와서 일본 열도가 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뭐 엄청난 피해를 줬어. 야 재앙이다. 일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재앙을 준 겁다. 하늘에서 벌을 내렸어 일본인들에게. 우리한테는 복을 내리고 일본한테는 벌을 내렸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냥 자연은 태풍이 불었고 다만 이제 바람의 방향도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 도쿄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국왕이 잘못해서 정치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냥 불어온 것이고 인연 따라 나온 거고 우리 나이라는 것도 그래. 성별이라는 것도 남자 여자 뭐 인연 따라 나온 것이지 남자라고 해서 우월하고 여자라고 해서 저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하고 나이가 많은 거하고 이게 계급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내가 나이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어린이도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다시 또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따질 필요도 없고 성별을 따질 필요도 없고 빈부 귀천을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는 자연으로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번뇌 많은 번뇌 망상이 많은 것으로 보면 빈부 귀천이 생기는 거고요. 남녀노소가 생기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나? 여기서처럼 마음의 생멸이 없어. 어디지? 271페이지인가요? 지금? 270페이지. 일학례라 하지만 사실은 가고 온 일이 없다. 한번 왔다라 가지만 가고 온 일이 없다라는 근본적인 것에서 보면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덜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병났어. 병나서 병이 몸에 병이 난 게 더 아프게 하는 건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더 아파.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병날 수도 있지. 하면 다리가 아플 부러질 수도 있지. 너무 아파. 그렇지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다니면 다닐 수 있는데 못 다니,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난 절대 걸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옭매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가고 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사담이라 하는 것이다. 사담은 한 번 온다라는 말입니다. 욕계의 여섯 가지 수도혹을 끊어, 그런 마음의 그런 상을 끊어 여기에 목숨을 맞추면 한 번 천상에 가서 났다가 다시 한 번 인간으로 와서 사담과를 얻기 때문에 일례라고 그런다. 한 번은 돌아온다. 라는데 한 번을 돌아오는지 뭐 열 번을 돌아오는지 백 번을 돌아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다운가는 일곱 번을 돌아와서 계속 환생을 해서 그 다음에 아라함과가 돼. 사다함은 한 번을 돌아와. 아나함은 불안이야.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불안이라 하더라도 세 번일 수도 있고 열 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곱 번, 반드시 한 번,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본래 들어간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나온 곳이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사담은 인도말인데 중국말로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이니 3개의 결박을 벌여서 3개의 결박을 다 했기 때문에 사다함이라도 부른다. 아무래도 일곱 번보다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업을 더 많이 청산한 수행의 경지가 더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다함을 한 번 갔다 오는 자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죽어서 천상에 났다가 천상에서 도로 인간에 와 태어나서 생사를 벗어나 삼계업이 다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담이라 한다. 이런 건 이제 사전적인 해석이고요. 대승의 사담이 중요하죠. 눈으로 각가지 경계를 볼 때 마음의 생멸이 한 번만 있고 두 번째 생멸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뜻이다. 이러면 이 마음의 생멸이 한 번만 있고 두 번째 생멸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할 수는 있어요. 무시받을 수 있지. 존중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디 가다 뭐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 총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배신했을 때 열내지 않는 거죠. 이제 열나면 두 번째 화살이죠. 배신 이놈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이제 욕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이죠. 세 번째 화살은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랬다면 두고 보자. 이제 선접을 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화살 돼서 계속 원수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화살을 세 번째 네 번째 맞지 않고 첫 번째는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업이라도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화살에 맞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화살은 늘 생겨. 당연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업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데 이 화살들이 나한테 딱 오면 그 화살들이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고 화살들을 모두 다 퐁퐁퐁 화살이 나한테 오면 구름과자로 다 만들어야지. 구름과자로. 저 화살 구름과자 띵해서 구름과자. 저 화살 띵해서 구름과자. 저 화살 띵해서 구름과자. 이게 나한테 오는 공격이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고 딱 멈추고 먹을 것이 돼서 도로 나눠줘. 그 나한테 온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하게 해서 복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또 기쁨이 또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이제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마음의 생멸이 한 번만 있고 두 번째 생멸이 없다는 것이야. 한 번 갔다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생각에서 망념을 일으켰다면 뒷생각이 그치는 거예요. 뭐 화가 한 번 날 수도 있지. 화가 나는 거하고 화를 말로 하는 거랑 또 달라요. 화는 일어날 수 있어. 짜증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밥을 제 시간에 안 갖다 주는 거야 도대체. 짜증날 수 있지. 왜 시간을 안 지켜. 너는 도대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럴 수 있잖아. 짜증은 날 수 있지만 그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해체해놓고 봐야 돼.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 인연 따라. 이제 우리 찬바람이 불면 춥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요. 이렇게. 태풍이 불면 이거는 큰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거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감정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은 날 수 있어. 짜증도 안 나면 더 좋겠지만 날 수 있으나 그걸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멸이 없다는 뜻을 한번 갔다 오는 자라고 앞생각에서 망념을 이렇게 쓰면 뒷생각이 그치지고 앞생각에서 집착을 했으면 뒷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실로 오구감이 없으므로 사다합니다. 내가 저 가방, 저 전자제품을 갖고 싶어. 그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걸 갖고 싶어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갖게 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내가 떡을, 스님이 떡을 주는데 떡을 맛있겠다. 하나 가져야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가지. 근데 옆에 돌아보는 게 또 다른 거죠. 돌아보니까 100명이나 있어. 괜찮아요, 스님. 다른 사람 드시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엊그저께 운동회를 했는데요. 저도 이름을 써서 냈거든요. 저 좀 크게 이름을 써서 황산해가지고 엄청 크게 이름을 써서 냈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는데 내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세상에 내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수백 개의 상품이 있는데 차별... 전대구 부사님 혹시 내 거 뺀 거 아니야? 내 거 놓자마자 바로 뺀 거 아니야? 이런. 그래, 이제 또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상품을 큰 걸 받는 거는 역시 아무나 큰 걸 받는 게 아니더라.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큰 게 세탁기를 받고 뭘 받고. 그래, 공덕을 많이 지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난 복이 정말 없구나. 나는 지은 복이 별로 없네. 그런 생각이 참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무심코 하는 말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윷놀이 하게 되면 우리 스님들 윷놀이는 상품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등은 아무나 하냐?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 철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하더라. 그리고 기가 센 사람. 제가 좀 기는 안 세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윷놀이 하면 기 센 스님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와서 춤도 추고, 박수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항상 상위권 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그렇지 않으면서도 1등 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복을 많이 지으셨는가 봐. 근데 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윷놀이 하고 나면 자존감이 팍 떨어져. 아니, 나는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품이나 상금을 잘 받는다고 해서 복이 정말 많다라는 건 아니고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제자라면 좀 넓게 생각해서 내가 당첨되면 부끄럽잖아. 다른 사람 갖게 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거지. 내가 굳이 내 욕심이 난다고 그걸, 나 욕심 나더라고, 보니까 몇 개가. 그러지만, 그래 욕심 난다고 내가 당첨돼.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하잖아.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사주에 있다니까, 잘 받는 사람이. 나는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포기.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게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면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걸리는 사람보다는 안 걸린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스님.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안 걸린다는 얘기에 더 많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1등부터 해가지고 50등까지 했으면 1등부터 10등 받고 나머지 40명은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세상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꿀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수가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 그 꼭 경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실적 위주에 또 이렇게 순차 위주로 1등부터 서열 위주로 살아와가지고 우리 개념 자체가 큰 뜯어고쳐야 될게 엄청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중에 서열화되어 있는 개념을 빨리 없애야 돼.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개념도 빨리 없애야 되고 빈부귀천에 대한 개념도 빨리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불행해요.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 49명은 불행한 사회잖아 우리가. 그러니 꼴등도 좋다 이제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맨 밑에 줄.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나함은 불례다. 하지만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사실은 오지 않는 게 없다. 불례 오지 않는 게 없다. 넘어가서 모든 불법이 다 이경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성행이 다 이 무익법에서 차별을 두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류가 생겨난 것도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뭐 이렇게 그 뭐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고 뭐 7, 7번째 되는 날 뭐 누굴 만들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우주가 이렇게 진화되면서 생명들이 나타났고 그 생명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이 중에 사람이라는 생명이 나타난 것이지 그게 바로 불법에서 말한 12연기잖아. 연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인간의 존엄성 이래가지고 인간이 가장 위대해라고. 뭐가 위대해 인간이. 저 이렇게 쥐나 바퀴나 사람이나 뭘 다른 게 없죠. 유전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 별반 크게 다르지. 쥐의 유전자나 사람의 유전자나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돼지가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 죽어가지고 살처분데도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이렇게 마치 미국 사람이 자국민 한 사람 두 사람 죽었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불법은 다 이경에서 나온 거, 우주가 나온 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무심한 이치에서 연기적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뜻을 이뤄서 백인은 뭐 어떻기 때문에, 흑인은 어떻기 때문에, 또 황인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잖아. 유대인은 더 뭐 이렇게 머리가 더 좋아,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인은 뭐 이게 아니라고요. 인연따라 이렇게 여기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법이 다 이 경에서 나온 것이다. 금강경은 그런 상이 없는 이치를 말하는 거니까 이 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개종, 차경출 모두 다 이 경에서 나왔다. 우주의 이치가 연기적에서 나온 것처럼 금강경은 연기를 이야기하고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경에서 나온 것이며 성현이 다 무위법에서 차별을 두었어. 우리가 유위법에 차별을 두면 지옥인 거예요. 이게 유위법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아까 계속 말한 대로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것들로 차별을 둬. 아 세상에 이제 미모 가지고 이렇게 그 누가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이걸 하니까 여성들이 미쳐 날뛰잖아요. 내가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해 보살님들이. 누구나 다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저기 가니까 몇 개는 성형외과들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선대 거기에. 마사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런데. 밥값보다 마사지 값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그것이 이제 미의 서열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나도 좀 저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막 그 번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기면 키가 작고 못생기면 정말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이제 예쁜 사람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모른다니까요. 저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뷰를 가진 방에서 살아요. 여기 옥상에 뷰가 뭐 훌륭합니다. 이제 뷰가 훌륭해요. 그러나 이렇게 야 이제 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살면 몰라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내가 돈 많은 부자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지만 돈 많아봐요. 많았으면 좋겠네, 그죠? 막상 또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정말 미모로 이제 어디 가나 칭찬받는 그런 미모로 막상 또 태어나도 마음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여인이 되는 거예요. 백설공 거울아 거울아 해가지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니 해가지고 나보다 더 예쁘다고 그래서 그 마법 걸잖아 그렇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고 예쁜 사람은 더 예쁘지 못해서 젊은 나이가 들면 더 늙어가는 것에 괴로워 이런 게 아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유의법으로 차별을 두는 거고요. 무의법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른 거지 라면서 각자의 생김새가 너무 소중해. 나이가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은 나이든 다 소중해. 제가 이렇게 자연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나이 많은 것은 위대한 거다. 나이 많아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사람들은 그냥 그 나이만 먹었다는 것만 해도 존경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바세기가 얼마나 살기 힘든 새끼인데 거기서 90년을 버텼어. 야, 난 너무 존경스러워. 사바세기에서 90년을 버텼다라는 게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버텼든 행복하게 버텼든 어쨌든 행복하게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90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마음을 얼마나 잘 닦았으면 90년을 행복하게 살았겠어. 그런데 이 90년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누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비가 내렸어. 그런 사람은 고생스러워가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러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 연세가 많은데 막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고 맨날 아파 맨날 울기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존경스러운 거죠. 90년을 그렇게 버텼잖아. 그렇게 우울해가면서 그렇게 괴로워해가면서 그렇게 욕해가면서 그렇게 90년을 살아왔잖아. 와, 그 완전히 그 빠병이잖아, 빠병.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십 년을 독방에 가서 살아가지고 뭐 수십 년을 독방에 산다는 그 자체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제 제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 가신다. 나가신다. 그래,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느낌에. 너무 훌륭하죠. 그냥 존경스러워. 그리고 연세가 많다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악하게 어떻게 살았어? 아유, 완전히 독방에 몇 수십 년을 살은 거지. 그러니 악한 사람, 악하게 임종을 맞는 분도 존경스럽고 선하게 임종 맞는 분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내가 편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같이 생각합시다, 같이. 자, 그래서 안함은 여기 말로 오지 않는다, 불례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불한이라고도 한다. 규봉스님 말씀, 욕계 아홉 가지 수욕을 다 끊고 목숨을 마치면 한 번 천상에 가서 다시 아래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은 오지 않는 일은 없다 함은 앞에서 해석한 것 같다. 이제
규봉 스님은 학자시라서 학자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육주 스님의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남은 인도말인데 중국말로는 돌아오지 않는 자 불안이라고 하고, 또 욕심을 벗어난 자 출욕이라고 그래. 아남은 이렇게 욕심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아남이라 하는구나. 욕심에서 벗어났다 하면 밖으로는 욕심낼 만한 경계를 보지 않아. 안으로는 욕심이라 할 것이 없어. 욕심이 낼 만한 것을 보지 않아. 마음 욕심나지 않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를 봐도 돌 중에 하나야. 우리는 안 그렇죠? 금덩어리 보면. 5만원짜리 돈 지폐를 막 이렇게 5만원짜리 지폐가 막 쌓여 있어. 종이 중에 하나네? 종이 중에 하나네? 아, 야, 정말 대단하네. 종이. 우리는 5만원짜리 지폐로 잔뜩 쌓여 있으면, 와, 세상에 저거 얼마지? 딱 드는 생각 얼마지인데? 얼마지라고? 누구 거지? 그 다음에. 얼마지 한다면 누구 거지? 주인 있으면 실망하고, 주인 없으면 기대를 하고. 혹시? 기대를. 이게 중생심이잖아,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대상에 욕심을 밖으로 욕심낼 만한 경계를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 있어도 그냥 종이 중에 하나야. 근데 요즘에는 그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길에 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봉투를 주셨대. 보니까 20만 원이더래. 와 너무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며칠 뒤에 경찰이 왔대. CCTV 보고 왔대. CCTV로 2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추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괜히 참 난감했어요. 그죠? 야, 요즘 세상은 정말 CCTV 세상이다. 정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냥 세상이 날 착하게 살게 만들어. 그냥. 그런 기대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고 있으면 그냥 경찰서에 바로 줘야지. 괜히 갖고 있다가는 얼마나 창피하겠어. 보살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있대요. 실화예요, 실화. 그런 시대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지? 보현 행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